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19를 수습하기 위해 밤낮없이 근무 중이신 전국의 의료진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남긴 위험은 건강상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라면 꼭 체크해야 할 코로나19 대응법 2편을 준비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노동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 3월부터는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게 3분의 2,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겐 4분의 3을 지원합니다.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3월 16일에 지원 강화 정책도 발표했는데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지정하였습니다.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4개 업종에 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고요. 1일 한도는 6만 6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걸까요? 먼저 사업주가 10%의 인건비마저 부담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는 우리 회사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업종 코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항공여객 운송업이 대표적인데요. 실제로 항공사, 공항의 수많은 하청사들은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노동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 업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지자체에 지역 고용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지역 고용 대응 계획에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요.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공공운수 노조와 함께 요구하고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